사랑하는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이제 3월 7일 날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봐요. 3월 학평. 엄청 떨리죠? 긴장되지? 이게 어떻게 나올까?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또 내가 방학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왔는데 점수가 잘 나올까 못 나올까? 걱정 무진장 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면 돼요. 알았어? 잘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요런 얘기 들어봤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라는 얘기. 그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이 얘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어? 지금 약간 선생님이 틀려요 이럴 줄 알았지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 아니야. 그런 거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뭐 누가 그딴 소리 해. 막 이럴 줄 알았지. 근데 미안한데, 맞아. 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잘 들어, 잘 들어. 무서운 얘기야. 수능까지 250일도 넘게 남았어, 지금. 250일도. 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250일을 열심히 하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이 끝나고 그 남아있는 200 몇십 일이라는 시간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점수가 수직 상승하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 있어. 3월 내에 막 완전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차근차근 해서 수능 날 점수를 팍 올려가지고 그냥 어마막지하게 올려가지고 대박친 아이들 있지. 그런 사례들 커뮤니티나 무슨 어디 가면 많이 볼수 있을 거야. 또뭐 어디 학원 같은 데서도 광고하는 데서 많이 보게 될 거야. 뭐 주변에 그랬대, 그랬대, 있을 거야. 있어. 그러나, 얘들아, 진짜 극소수다. 정말 조금이야. 정말 적은 학생들이 그래.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말이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대부분은. 그럼 여기서, 수능이란 과목이 참 점수 올리기 힘든 그 시험이네요. 가?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 사람이 참안 바뀐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내 진짜 한번, 내, 어? 확! 내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한번 공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시작해. 근데, 그 공부 안 하던 습관이, 다시 참,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 공부가 쉬운 거냐? 공부하는 게 어렵, 그러니까 공부를 앉아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이 힘든 공부를 학착같이 앉아서 막 견뎌내면서 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결심은 있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대학이 이제 탁 눈앞에, 이제 내 대학에 가야 되는 거야. 와, 서울대, 연대, 고대. 야, 이 너무 가고 싶지. 대학교가 옛날에 느꼈던 그때랑 달라, 지금. 막 가슴이 막 뭉클해. 대학교 뺐지. 무슨 뭐 대학교 무슨 필통부터 뭐 플래너에 대학교 마크 보면 환장하겠어. 이거 가고 싶어. 미치겠어. 그치? 두근두근 한다고. 근데, 대학은 그냥 가고 싶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잘안 돼. 의지처럼. 사람이 진짜 안 바뀌어. 공부를 원래 십몇 년 동안, 몇 살, 한 18년, 19년 동안 안 했거든. 안 했다 보니까 그걸 확 바뀌어가지고 공부 모드로 바뀌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보통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보통 결심 가지고 열심히 할 거야. 그냥 나 열심히 해서 꼭갈 거야. 이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잠깐이야. 며칠 그냥 열심히 되다가 또 틀어져. 이번 겨울에 경험하셨나요? 혹시 그런 경우?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12월 말에 진짜 내다 죽었어. 이제 내 이번 방학 때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이것도 끝내고 개념 언제까지 끝내고 기출도 끝내고 뭐막 어마막장 계획들을 짰었지. 근데 지금 한번 딱 돌이켜봐. 얼마나 지켰나요? 얼마나 했나요? 혹시 말만 떠들면서 내가 내 진짜 다 뒤집을 거야. 내가 방학 때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에 서울대 갈 거야. 연대 갈 거야. 고대 갈 거야. 난리는 쳐놓고 막 의지는 뿜뿜하게 해놨는데
혹시 그냥 아 오늘 학원 가지 말자. 에이 오늘은 뭐 그냥 좀 자자. 오늘은 친구랑 뭐 카톡 좀 하자. 전화 좀 하자. 게임 조금만 더 하자. 혹시 그러진 않았어? 그러진 않았냐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목표한 그 대학. 그 대학에 합격할 2020 학번으로 합격할 학생들이 지금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 내가 연대 갈 거야 그랬어. 내 연대 무슨 과 갈 거야? 연대 그 과에 가는 애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니니?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한숨 쉬고 있을까? 뭐 게임하고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걸?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고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나도 거길 가야겠거든. 그럼 내가 그냥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 완전히 그냥. 완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공부 잘하는 척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공부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는 거야.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받겠니 매년. 정말 마음 아픈 얘기는 처음에 의지를 갖고 와. 막 상담도 하고 난리 막 선생님 진짜 뒤집을 거야 하고 막 와. 근데 다시 돌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너무 많이 봐. 조금만 공부하다가 힘들면 픽 쓰러져. 아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 남 탓으로 돌려. 아, 저 강사 탓이고, 이 문제집 탓이고, 이 교재 탓이고, 아, 공부 환경이 문제가 있고, 아, 뭐 책상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버텨내면서 막 밀어붙여 가야 돼. 자기가 막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어? 이해가 안 가면 막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야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 뭐. 야, 그렇게 공부가 쉬운 거였으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게? 그렇게 좀 해가면 막 쏙쏙 들어오고 다 막 머릿속 쏙 들어서 다 잘 돼서 100점 팍 나오면 야, 그럼 누가 못 가냐? 그렇게 재밌는 거였으면 그렇게 신나는 거고 재밌는 거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였으면 누가 서울대 못 가고 누가 연고대 못 가?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다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간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 거 아닐까? 지금 그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 여러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내가 진짜 무서운 얘기하면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그래, 맞아. 진짜, 내가 진짜, 이제 진짜 안다. 하지만 또 넘어지는 애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거야.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소개시키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힘드니.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되게 멋있고 재밌는 일이 아니라고 얘들아. 이게 무시무시하게 힘든 일이야. 이게 무서운 일이야. 설렁설렁 대충대충 재밌게 해가지고 목표하는 대학 가기 힘들어. 이루기 힘들어. 쉽지 않아. 여러분, 겨울방학부터 공부해온 자신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자. 어떻게 했나? 열심히 했나? 내가 목표한 걸 이뤘다 못 이뤘다를 떠나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봐.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하루를 내가 진짜 어떻게 보냈나?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그치? 잘 안 되지.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완전히 자기를 딱 뒤집은 애들을 선생님 만나보면 정말 되게 되게 큰 자극들이 있었어. 어마막지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보통 있어. 뭐 선생님 친구 중에서 제가 뭐 사실 1강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한 애는 그 3월 달에 뭐 자기 뭐 좋아하는 학원에 여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가가지고 고백하다가 채웠어. 근데 그것도 채웠는데 그냥 채인 게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싫어하는데 걔네 엄마가 마침 그 여자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갑자기 옆에서 야, 너 뭐 하는 애냐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애가 완전히 그냥 너무 창피하고 여자한테 그 너무 좋아했는데 걔한테 고백을 막 용기 내서 하는데 막 그 여자애가 싫다 했는데 거기다 걔네 엄마까지 가세 해가지고 넌 뭐 하는 놈이냐고 공부나 안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애가 완전 멘붕이 온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 다음날부터 공부만 할 거래. 자기는 다 필요 없대 공부할 거래.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정말 근데 웃기는 건 수능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더라. 물론 현역 때 못 가고 재수했는데 재수해서 얘가 어디 갔냐면 카대 의대 갔다. 얘 원래 카톨릭 의대 갈 비슷도 못한 애였거든 정말. 근데 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원래는 할 거 다 하고 재밌게 놀면서 공부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던 아이였는데 그러지 않았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공부만 했어. 공부만 했어.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 그렇게 바뀌더라. 얘는 간 이유가 그거야.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이 얘를 이전에 자기와 완전히 바꿔버렸어. 우리 조교 중에 한 애도 그런 애 하나 있어. 원래 되게 못했는데 열심히 해서 어쨌건 서울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걸 찍는 시점에 서울대 예비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됐다 안 됐다를 말을 못하겠어. 고대는 지금 됐고 서울대 지금 예비 2번이야. 예비 2번 현재 시점에서 예비 2번. 요거 촬영하는 시점에서 지금 어쨌건 될 거라고 믿어. 될 거라고 믿는데 아 그래 안 되더라도 고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얘도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여자한테 체이고 그러나 얘도 여자한테 체인 다음에 충격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갔어.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게 자기를 되게 크게 붙들었대.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아니야 내가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나한테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이러고 꾹 참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효과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 여러분 그냥 재밌게 신나게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니 자기를 완전히 한번 좀 뒤집어 봅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냥 지금 물론 3원학평 수능 성적 아니야 라고 어디에도 많은 일들이 많은 얘기들 많을 거야. 그래 맞아. 3원학평부터 수능까지 250일 넘게 남았는데 무슨 이게 수능 성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야 뒤집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꾸는 애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지. 바꾸는 사람 돼야지. 3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는데 수능은 미친 듯이 수직상승하는 사람이 돼야지.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그래 결국에는 수능 성적이 3월 성적이었구나. 사람이 참 안 바뀌는구나. 나는 참 공부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난 참 공부가 싫다. 의지만 계속 다지고 맨날 계획만 다시 짜고 상담하고 계획 짜고 상담하고 계획 짜고 이걸 수능 9월달 10월달까지 하고 앉아있구나 내가. 이러면 될까? 안 되겠지. 자 한번 자기를 탁 바꿔봅시다. 알았죠? 꼭 그런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능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이제 3월 모의고사 곧 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방학 때 공부한 거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3월 모의고사를 봐. 알았어? 봐. 그래서 점수를 겸허히 잘 받아들이시고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지만 잘하는 척하지 마시고 알았어? 잘하는 척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공부 잘하는 척. 좋은 대학 갔다 온 사람인 척. 너무 많아 요즘에. 그런 척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진짜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가 현재 5등급이야. 6등급이야. 괜찮아. 대신 진짜 나는 원래 5등급인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결국에 수능 때 1등급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제대로 자신에게 맞게 열심히 잘 하시면 수능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내가 꿈꿨던 그 성적 나올 겁니다. 알겠죠? 뭐 그냥 자극하는 영상이에요.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 영상 듣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다시 약간 좀 풀어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딱 짜매고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서 수능 날 꼭 좋은 성적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시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만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거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와 그래 의지 뿜뿜 내가 이제 다 죽었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끄자마자 다시 또 플래너를 꺼내서 계획표를 짜고 여기저기다가 상담글을 올리고 앉아있고 상담하는 걸 검색하고 앉아있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거 듣자마자 끄고 바로 시작해야 돼. 내일부터가 아니라 뭐 D- 며칠부터가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지금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거야. 계획표 짜는 시간도 아까워야 돼 나중 되면. 알았어? 지금부터. 알겠나요? 이거 끄고 또 계획표 짠다고 뭐 앉아가지고 또 펼치고 뭐하고 상담하고 이거 하지 마. 그렇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알겠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캐스트 아이템 많이 올려드릴 거야. 또 이제 뭐 학습법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또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자기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또 빨리빨리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알았죠? 열심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